여러분들이 제 냉장고 속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직접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제가 쓰는 화장품이랑 이렇게 냉장고에 두고 써요. 여기는 짜장이 간식들이에요. 여기는 조미료, 그리고 닭갈비랑 냉면 같은 거 시켜 먹고 남은 양념장이에요. 그리고 이쪽에는 각종 소스들이 있어요. 불닭 소스 종류별로 다 있고요. 뭐 계란 간장, 뭐 월남쌈 소스, 마요네즈 케첩. 그리고 핫소스, 뭐 스리라차, 돈가스 소스 이렇게 있어요. 여기에는 제가 영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각종 양념들을 들어있어요. 그리고 맨 위에는 피자나 치킨, 햄버거 같은 거 시켜 먹고 남은 소스들 모아놨어요. 냉동실에는 고운 고춧가루, 붉은 고춧가루, 들깨가루, 참깨 같은 거 들어있어요. 치즈, 날치알 이런 것도 있고요. 여기는 제가 살좀 빼보려고 닭가슴살을 주문했는데 간식으로 한 5개씩 먹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맨 아래 칸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냉면. 냉면 육수랑 면은 항상 있어요. 그리고 반대쪽 냉동실에는 각종 냉동식품 있는데 닭꼬치, 칠리새우 등등 거의 술안주예요. 맨 밑에 칸에는 아이스팩 모아둔 거랑 사골 있어요. 냉장실 중앙에는 자주 먹는 반찬이나 김치, 밥 같은 거 보관하고 있어요.